달에 엄청난 수익이 들어옵니다. 바로 뭐냐면 보면 인사. Nope.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신나냐고요? 그냥 신납니다. 네. 예, 전 뭐 성격이 기복이 심한 건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왠지 좀 기분이 좋네요. 자, 토요일 아침에서 그런지 지금 시각은 이제 2월 이제 27일 지금 7시 반인데요. 지금 회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토요일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왕은 월화수목금금금. 그래서 저는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아 저 보험왕 아니면 보험왕 외에 이제 팀장님들은 톨라이 율라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쁜 분도 있잖아요. 평일날 비즈니스나 사업 때문에. 그래서 보험은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이제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주말에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고 저한테 이제 증권 분석 아니면 상담 아니면 만나서 제가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주말에 아니면 부철주야 제가 항상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2월달 일단은 리뷰를 하자면요. 2월달에는 특이한 뭐 이슈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1월달처럼 뭐 어린이 보험이나 뭐 3고2이플에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2월달에는 전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비수기예요. 2월달 일단은 내일도 이제 28일 2월달 끝나지만 일자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영업하는 날짜도 없었고요. 그 2월달에는 또 설날 껴가지고 거의 다 이제 고객님들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이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월달에는 그냥 무난하게. 근데 저희 보험왕은 매우 바빴고요. 저희는 항상 바빠요. 그리고 지금 분주하고요. 그래서 2월달에 저희는 1월달 대비 업적을 더 많이 했어요. 1월달이 오히려 더 바빴고 그리고 그때는 영업하는 그 날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이 저희는 더 바빴답니다. 네. 근데 3월달에는 원래는 뭐 12월달이나 3월달에는 보험회사의 성수기예요. 워낙 바쁠 때고요. 3월달이 왜 바쁘냐면요. 일단 4월달에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부분이 바뀔 예정이고요. 생명보험도 연금액이 축소되고 또 뭐 경험생명표가 뭐 바뀌긴 하는데 이번에는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은 3년이나 4년마다 바뀌어요. 생명보험이. 그런데 이번에는 연금 그 뭐라 할까 경험생명표를 제외하고는 연금액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손해보험 또한 예정이율도 이제 인하가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상품이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뭐 좋게는 개정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 사항도 있고 또 일단 보험료 4월달 인상이 되기 때문에 3월달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뭐 어린이 보험이든 치아 보험이든 건강 보험이든 종신 보험이든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보호망 딱 세 글자를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연락처는 항상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뭐 카톡이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아니면 뭐 카톡 아니면은 저기 틱톡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모두 다 지금 SNS 계정 11개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저희는 무료 상담이에요. 뭐 어떤 분들 제가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상담해서 돈 유료 상담 얼마예요? 저희는 무료 상담이니까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모델링 해드리고 상품을 권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신을 갖고 해드리고요. 보험 리모델링이나 또 보상 관련해서도 해요. 그러니까 보험금 못 받는 사람 아니면은 좀 억울한 부분들, 갑질, 횡포, 보험회사로부터 좀 억울하게 사연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공유해서 제 SNS에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또 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저희랑 함께 일하는 손해사용사 아니면 법무팀, 변호사 다 저희랑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제휴해드리고 보험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카페 쪽에는 솔직히 보험 영업만 하려고 워낙 그냥 보험 이렇게 상담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저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보험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가 더 중요한 게 바로 보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또 깨알 같은 자랑 또 할게요. 제가 소개를 많이 받는 이유가요. 보상이나 보험금이 워낙 매끄럽게 잘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소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설계사분들은 뭐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는 연락도 안 되고 뚜뚜뚜 저 바빠요. 어떤 설계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컨설팅만 해드리기, 저는 보험 청구 그런 거 안 해드립니다. 보험 청구는요 그 앱이나 인터넷 통해서 바로 하세요. 저는 그런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팔아먹을 때도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뒤처리가 이제 이거 피도 안 남고 실적이 안 남으니까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보험 청구하고 고객이랑 사후 관리도 정말 매끄럽게 하면은 소개도 나오고 주변에 제가 고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신입 설계사나 아니면 팀장들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해요. 예, 보험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관리만 잘해줘도 정말로 소개가 잘 나오고 그러면 보험업계 정말 재밌게 일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맨날 뭐랄까 가입할 때만 정말 뭐랄까 이빨소리하고 뭐 한달치 보험료 내주고 저는 고객님과 평생 갑니다 이러면서 이빨소리하는데 정말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서류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뭐 인터넷에 있는 거 왜 몰라. 근데 설계사를 통해서 좀 편하게 좀 전문가스럽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건데 인터넷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 왜 몰라요. 근데 서류도 그렇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아니면 손해사 항사가 조사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도움받고자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그랬으면 각자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가입하죠. 예, 좋아. 아침부터 또 기분 좋았다가 또 기분이 갑자기 통일이네요. 저는 보험왕팀이나 저희 실장들, 팀장, 스태프분들 아니면 저희 쪽에 경력자나 신입 설계사가 오면 저는 항상 설명을 해요. 저희는 길게 보기 위해서는 롱런하기 위해서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왕팀에 입사를 했으면 무조건 저희는 보상 쪽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깨알같은 약관 공부를 하고 나서 상품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대부분 설계사분들은 한 달 먹고 살기 급하기 때문에 보상 쪽보다는 어떻게 하든 뭐 16대, 뭐 24대, 112대 수술비나 실손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그런 것만 이제 형태에서 가입을 시키는데 반대예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일단은 보상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다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 먼저 하고 나중에 보상 쪽. 물론 보상 청구할 때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보험 청구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서 내공도 생기고 아 이럴 때는 보험 청구할 때 보상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경험도 무시 못하지만 일단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은 그거 운전면허처럼 문제다 배워가지고 바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업하지 말게요. 저는 그런 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영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주말이니까 제가 이제 회사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3월 달에 이슈 사항, 그 특이 사항 그런 부분 손해보험 11개 회사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